2시간 반 동안 같이 즐기는데요.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투자하라.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투자 안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잘못된 건지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 주식은 끊임없이 투자하는 거지 투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먼저 보고요. 시장 상황이 어떤지 보시다시피 시장 상황은 상당히 오늘도 지수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강세장으로 가기까지는 이제는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추세를 살려놓기까지는 종목이 어떻게 되죠? 아직도 60일을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힘든 장이다. 또 그나마 지금 코스닥은 좀 아직 괜찮은데 이 저점 깨고 내려가면 저점을 다고 다시 잡고 갈지 그거는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약세장이기 때문에 실적 위주의 좋은 종목 외에는 함부로 매수하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우리 유저들한테 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는 종목은 사더라도 절대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고 한꺼번에 살라고 그러지 말자. 그리고 현금은 꼭 보유해야 된다. 이거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시장은 떨어지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가요? 시장 상황을 잠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일단 첫 번째는 트럼프가 목사를 구속하면서 터키하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이제 터키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건 이슬람과의 기독교 세력과의 싸움인지도 몰라요. 트럼프는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목사가 일단 터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구속되면서 문제가 촉발됐죠. 그러면서 F-35 판매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엔 또 2차 보복으로, 또 경제 문제까지도 수출입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겠다. 또 우방을 통해서 미국은 또 압력을 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서로 싸우고 있고, 목사를 석방하라는데 석방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건가요? 자, 어쨌든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NADD 국방 수권법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그것을 서명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중국과의 갈등에서 또또 하나가 문제가 또 생겼죠. 거기에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안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제안해서 중국을 강제로 자기 투자를 못하게 막는 게 아니냐, 이 문제가 또 발단이 돼서 문제가 생겼고요. 또 하나, 이제, 그나마, 좋은 소식이었던 것은 남북회담이 9월 달에 열린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 어제 그저께죠.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은 그래서 급등이 좀 나갔습니다. 많이 올라왔고요. 오늘은 뭐더 급등이 나가버렸네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경축사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발표한 것은 뭐 평화 메시지를 해서 동북아 통일 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해서 남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몽골까지 해쳐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죠. 그러니까 강하게 오늘 올라간 게 누굴까요? 역시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이 강하게 나간 것이 아마 이해가 더 나가지 않을까? 그죠? 부산 산업하고 그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산 산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 RTI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하게 갭상승으로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 종목이 현대, 로템 이런 종목이 강하게 갭상승으로 오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템플턴의 식구는 아직 안 팔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들고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좋은 종목은 돈을 버는 기업은 그냥 들고 가라. 어쨌든 그걸 하면서 오늘 시장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고 싶으면 시장이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하는 게 뭐냐면, 카드사의 위기가 서서히 올 거예요. 아마 어쩌면 망할지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비약적인가요? 카드사의 종목을 투자해서 돈을 벌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앞으로는 전부 페이 시대가 가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이미 얘기를 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웬만하면 다, 매장에 가거나 어딜 가도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들고서 페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갈수록 카드사의 위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신, 페이사들은 지금 뭐 QR코드로다가 한번 찍기만 하면 뭐가 되죠? 다 이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 다음에 NH페이, 삼성페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제로페이가 있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제로페이를 많이 쓰게 되면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걸 뭐 40%까지 확대시키겠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카드사에 투자하는 것은 자제를 하셔야 될 거고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죠. 또 아침엔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금감원이 이번에 압박하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RMB용에 대해서 이제는 자산 처리를 하지 말고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라. 비용 처리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차바이오텍하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삼바가 문제가 됐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게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CMG제약, 이수앱지스, 오스코텍, 바이오니아 등 이런 기업들이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재작년 실적을 일제히 수정을 해버렸죠. 자, 이것들이 비용 처리해야 돼안 하고 뭘 했었죠? 예. 네.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 말이죠. 볼까요? 볼까요? 여러분이 투자하지, 이수 앱지수. 자, 이수 앱지수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다 바이오니아, 다 비용 처리라면 당분간 가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이 부진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이수앱지스, 차바이오텍, CMG제약 이런 요 여섯 개 종목이 일단 이번에 전부 다 비용 처리로 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경제적자인 코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종목들이 전기차 종목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년 3월 달이면 5G가 실용화되기 때문에 5G에 대한 종목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떨어졌을까요? 네, 안 떨어지죠. 우리 유리원에 한 분이 전문가님 오늘 안 오셨네. 아니 주도주가 뭐예요? 1차 주도주는 종이 목재고 그죠? 아세아 제재 시장이 폭락해도 나는 갈 길을 간다. 그래도 신고가를 갔네요. 자, 갈 길을 간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서 갈 길을 간다. 근데 주도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거죠. 역시 나는 간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 떨어지는데도 얘들은 잘안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예. 안 떨어지는 이유 뭘까요? 주도주 가잖아요. 얘도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자, 나는 좋은 종목이니까 가겠습니다. 자, 그만큼 주도주의 위력은 큰 거고요.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주도주가 갈 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가야 될 종목은 얘가 떠나니까.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사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이걸 주도주로 간다고 어떻게 알았어요? 뭐, 뻔하잖아요. 그죠? 왜죠? 어떤 뻔한 일을 줬을까요? 5G에 대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뉴스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다음 주도주는 뭐냐? 뭐 2000개 종목 중에서 주도주는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웃기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지 못한 걸 그걸 미리 알려주잖아요. 제가 하이닉스 갈 때도 주도주라고 알려줬어요.
예, 하이닉스 200몇 프로 날라갔죠. 218%까지 갔더니 잘라라 그래서 다 잘랐습니다. 하이닉스 잘라버렸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부터 갈 때, 2016년, 예, 6월 달에 갈 때, 주도주 간다. 알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갔죠. 또 갑니다. 자, 주도주 간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역시, 무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도주 간다. 무료방송까지 추천하면서 제가 주도주 가니까 매수해야 된다. 그죠? 그럼 아직까지도 괜찮고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목을 팔지 말고 들고 가라 그러면 다 잘라서 없습니다. 주도주가 뭔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 주도주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2,000개 종목 중에 주도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템플턴이 어떻게 될까요? 바보 같은 소리죠. 그죠? 그럼 주도주를 어떻게 잡는지, 주도 잡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어렵죠. 시맥트님, 어서 오세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제가 신규 회원이 들어올 때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장기 투자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강세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미. 예, 이,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된 거죠. 예.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됐으니까, 당분간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린다. 인생이모장님도 어서 오세요. 여기서부터는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제가 유리원들한테 얘기했고, 처음 회원이 들어올 때는 저는 항상 가져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매수할 때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매수할 때. 물론 돈이 있으니까 많이 사고 싶은 생각이 당연한 거죠. 빨리 돈을 벌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도 매수는 제가 3 내지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욕심이니까 자꾸 질르게 돼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매도는 역시 50대 50으로 저는 둘로 나눕니다. 제가 원칙입니다. 2분의 1로. 자, 그러면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반을 자르고요. 그것이 다시 추세를 살려서 가는 이런 종목 같으면 들고 가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잘라야 된다. 맞아 잘라. 자, 돌파하고 나가는 건 어떻게? 들고 가야죠. 50%를 잘랐습니다. 역시 이미. 50%차 실현하고 또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추세 상승해서 갈 때는 들고 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한번 떨어지면 맞아 잘라라. 그럼 차 실현 끝난 거죠. 자, 매수 매도의 원칙. 첫 번째, 분할 매수는 철두철미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매도는 50대 50으로 나눠서 해라. 올라갈 때 없는 주식은 떠죠? 주식은 올라갈 때 사는 거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자꾸만 떨어지면 본전 찾으려고 자꾸 더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가 RM 비용에 대해서 지금 비용 처리했다가 아니 관 뭐죠? 자산 처리를 했다가 비용 처리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바이오텍, 메디포스트, CMG제약, 이수앱지스, 오스코텍. 예, 바이오냐. 다 뉴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뉴스를 보면서, 가만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난안 사야 되잖아. 그럼 안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년에 5G가 3월 달에 개통이 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게 주도주로 간다. 제가 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손이 안 나갑니다. 그게 누구지요? 주도주로 간다? 에이, 전문가님, 말 돼요? 말 되죠. 주도주로 간다고 알려주잖아요. 그죠? 누구예요? 주도주로 가죠, 진짜로. 아, 시장이 폭락하는데 나는 그런 바 아는 바 없어. 그죠? 주도주가 그게 다른 거예요. 폭락에도 불구하고 간다는 거지.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잡으라 그러면 주도주를 가르쳐 주는데도 그건 못 잡고 어디로 가죠, 전부 다? 오늘도 단타 해야지. 잘못 들어갔다 단타하면 그냥 몇천만 원씩 날리기도 하고, 그죠? 손절매하다가 다 날리고요. 손절매, 아, 세 번째. 손절매 함부로 하지 마라. 좋은 종목이면 들고 가야 되는 이유를 오늘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오늘 시장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주도주인지를 알고 저렇게 얘기를 해줬냐? 주도주 찾는 방법은 이미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죠? 엉뚱한 데 가서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아, 주도주는 자동차래요. 자동차는 업황이 아직 살아나지 않는데 자동차가 무슨 주도주예요? 주도주를 알아야 돼요. 아, 전문가님, 주도주라고 얘기한
종이 목재를 주도주라고 얘기한 전문가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유리 의원님한테 제한테 와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템플턴이 주도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죠?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주도주를 막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이걸 못 사더라는 거죠.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주도주 잡는 방법을 우리 유리원하고 같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갑니다. 자, 멋지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역시 KT가 따라가야 되고요. 그죠? 또 하나, 누가 따라가야 되죠? SK텔레콤이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전문가님, 어떻게 이런 거는 안 사고, 어떤 걸 샀습니까? 예, 어떤 걸 샀습니까? 누굴 샀습니까? 주도주가 누구라고요? LG유 플러스를 샀죠. 역시 제일 세지요. 가장 센 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자, 지수 차트는 이제 봤습니다. 지수와는 달리 가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을 여러분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강한 종목에 투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있죠. 싸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아래에 있는 종목을 살라고 그래요. 그럼 강한 종목이 도대체 뭐냐? 주가는 늘 걱정의 벽을 타고 가고 희망의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떠죠?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거죠. 그 떨어지는 종목에 자꾸 더 살라고 그래요. 올라가는 종목에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무조건 사야 되나요? 천만에요. 무조건 사면 안 되죠. 왜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실이를 사놓고 장기 투자한다고? 이건 절대로 반대는 거죠. 템플턴이 그렇게 못하게 하죠. 주식 투자에서는 테마를 형성할 땐 여러 종목이 하나의 동일한 재료 연결돼서 군을 이루면서 주가가 등락하죠. 주도주가 갈때 혼자만 가든가요? 지금 당장 봤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로 주도주가 가는데 여러분은 들고 있나요? 자, LG유플러스가 제일 세게 나가지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요 그림을 그려놓고 무슨 의미를 줄까? 유료방송에서 차트 기법을 배우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게 어떤 핵심을 주는지 한번 공부해봐라.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짤막하게 20분 정도인가요? 제가 강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고 싶은 사람은 가끔씩 제가 힌트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 가는지 제가 지금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TV에 아마 또 새로운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다 팟빵이라고 그런가요? 그게 뭐요? 요즘에는 그런 쪽에도 상당히 괜찮은 거다. 제가 이거 올렸습니다. 여기다 대고. 그죠? 언제 올렸냐면 시장 조정에도 올라가는 종목 있다. 18분에 걸쳐서 제가 강의하면서 어떤 거? 그죠? 여러분이 한번 가서 가끔씩 제가 힌트를 줄일 테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죠? 유리원들한테 주도주가 간다. 들고 가라. 좋은 일이 벌어진다. 자, 기업 능력이 분석, 기업 분석 능력이 없으면서 테마주나 종전주를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거 짜릿하게 먹고 가다가 어떻게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팔지 않을 종목을 매수하는 게 낫죠.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도주가 가니까. 테마주를 매수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겠다는 생각? 과연 이게 오를까요? 아, 전문가님, 난 적당히 먹구나. 아니, 내가 무슨, 그죠? 아마추어가 이창호와 바둑내기라서 이기겠다는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 대고 실적도 좋고 다 좋은 종목인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뭐죠? 개미도 죽이기 위해서, 예, 천호주식 부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뭐냐,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시고. 아니, 그냥 위에서 내려 쏟아 붑니다. 공매도로다 쏟아 붑니다. 기업도 좋고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버는 회사를 그러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투자자들은 거의 앵커링 효과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데 앵커링 효과가 뭐예요? 다시잖아요. 떨어지는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는 사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은 아, 너무 싸 떨어져서 많이 싸잖아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사는 거 사면 안 될까요? 단순히 고점 대비 너무 지금이 싸니까 그런 논리로 주식을 매수에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테마주와 동전주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아, 전무관님, 그럼 여기는 왜 사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간다. 전제 조건이 거기입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죠? 자, 현대, 예. 현대, 로템. 왜 지금 갭상승으로 전부 나갔나요? 부산, 산업. 얘네들은 다 기본으로 돈을 깔고 가는 종목입니다.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면, 그죠? 개성공단에 뭐, 그죠? 좋은 사람들. 단기 급등은 해줄지 몰라도 돈을 전혀 벌질 못해요. 그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예, 그죠? 동북아 6개, 뭐죠? 경제 공동, 철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만드는데 전제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계속 압력을 넣는 것이 뭐죠? 아무리 급하고 나서 종전선언이 먼저가 아니다. 먼저가 뭐예요? 비핵화가 우선이 돼야 그 다음에 남북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면 그러면 어림도 없다는 거죠. 왜요? 뭐 육자회담 하고 다 속았잖아요. 그죠? 육자회담 해놓고 그 다음에 경수로까지 만들었는데 뒤에서는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누굴 믿어요? 그것만 하도 미국에서 믿을까요? 근데 우리는 앞서가지요. 앞서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테마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들고 가면 설사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더 사서 들고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그러면 또 적자 나는 기업이 있죠. 적자 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안 된다고 해. 2,000개 종목이 굳이 유보율도 다 까먹고 마이너스고 3년 연속 적자가 나는 기업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장기 투자하게 자녀한테 부자가 되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부실 종목을 매수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딱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또 수많이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역배열에 사는 종목을 해야 돈을 많이 번다. 역배열에 되는 주식을 매수해야 돈을 많이 번다.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주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배열을 사갖고 들고 가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템플턴이 그래서 차라리 기업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면 추세가 살아있는 정배열 종목만 매수해서 살아가도 여러분은 돈을 버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죠? 전제 조건이 돈 버는 기업이라면 돼요. 근데 많은 여러분이 수많이 이렇게 시세의 원리를 듣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었지만 역배열이 가야 큰 수익을 낸다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난 아직 기업 분석 능력이 없습니다. 그 역배열을 사지 마세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문제가 걸려갈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굳이 추세가 사는 정배열 종목만 먹어도 여러분이 돈 버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세가 하락 시에는 어떻게 해요?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로 내려간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어떻게 됐어요? 당장 볼까요? 자, 시장이 지금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간단한 것은 역배열을 가고 있잖아요. 001. 자, 이 자리에서부터 역배열을 가고 시작했잖아요. 역배열, 그죠? 역배열을 가는 종목이니까 이게 당장 안 좋죠. 자, 코스닥도 역시 201도 역배열에 가잖아요. 역배열. 자,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인데, 예? 좋은 종목 아니면 절대로 사지 말자. 실적이 개선돼서 좋은 종목 아니면 사지 말고. 그 다음에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끝까지 보유할 전략으로 가라. 아직 추세가 돌아올 때까지, 예, 꼭 중요한 종목 아니면 사지 말고. 그 다음 비중이 너무 많은 것은 다 줄이고 가라. 전 끊임없이 우리 의원들. 그러면 진짜 실적이 좋아서 가는 종목은 매수해서 들고 가라. 정배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요? 자, 당장 봐도 정배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신고가라고 가잖아요. 정배열 갔을 때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가면 일단 먹잖아요. 꼭 역배열에 가서 이렇게 푹 떨어졌다고 역배열, 아, 싸다. 싸다.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당장 하이닉스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하이닉스에서도 여기서
푹 떨어졌습니다. 그죠? 아, 쌍바닥 잡았다고 여기서 많이 샀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자, 혹시, 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는데, 자, 여기서 역별이라고, 역별? 쌍바닥이라고 산 사람 한번 1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8명이 누르더라고요. 역별? 야, 어떻게 됐어요? 더 떨어졌죠? 정별? 가죠? 정별에서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쉽다. 정별에서 샀으면 어떻게 됐어요? 200%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주식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역별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정별만 먹어도 큰 돈을 벌어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 역별이래야 대단한 수익을 먹고 엄청난 수익을 모은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현혹되는 거죠? 여러분의 원칙, 여러분이 갖고 가는 실력, 이런 것이 주식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배열만 먹어도 굉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자, 당장 제가 주도주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주도주로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정배열로 가잖아요. 그럼 정배열 샀으면 좋죠. 그러네. 역별 필요도 없네. 싸다는 이유로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세 종목이 같이 나갑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자, 그냥 또 올라가네. 자, 무료 방송에서 여기서 주도주로 간다고 사라. 자, 적자 나는 기업을 굳이 사서 무슨 상한가 나간다고 그걸 먹으려고 쫓아댕기고, 그죠? 부자가 되겠다고. 부자 되는 종목은 돈 버는 기업이 부자 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이 기업이 돈을 벌면 여러분을 돈을 벌어주는 게 뭐다? 기업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누굴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일해야 되나요?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건 뭐예요?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유리원들한테 복수 계좌를 만들거나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꾸준히 다섯 주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꾸준히 매수해 주라. 제발 한꺼번에 욕심낸다고 왕창 사지 마라. 10년, 성인이면 10년 증여세가 얼마죠? 5천만 원인가요? 예. 그 다음에 꾸준히 사주는 거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가요? 혹시라도 있을 자녀가, 예, 혹시라도, 예, 있는 자녀가 그런 걸 알려줬을 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줬을 때, 뭐죠? 자꾸 돈을 쓰려고 그런 낭비적인 습관이 있는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렇지 않고 재테크 기술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10년 동안 그냥 저축해놨다가 줘버리고요. 그렇지 않은 자녀라면 가르쳐야죠.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서서히 부자가 되는 방법. 네. 이게 뭐죠? 고형입니다. 좋은 기업을 꾸준히 실적 개선을 하면서 주가가 가치를 만들면서 우상향합니다. 정배열만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30%씩 손실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로 가는데 굉장하죠. 진짜인가요? 한번 볼까요? 야, 진짜 오늘도 어떻게 하나요? 오늘도 떨어지나요? 참 대단합니다. 무슨 놈의 주식이 이렇게 갑니까? 근데 가는 주식이 없다고 안 삽니까? 예, 2016년에 사서 지금까지 안 팔고 가고 있습니다. 자, 또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얘는 뭐죠? 이제 동전주화 이런 걸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간만에 우리 유리원이 제가 갑자기 계좌를 보내오라 했더니 계좌에 이 종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제가 사준 게 아닌데 그랬더니 전문가님 그거 제가 호재라는 말을 듣고 매수가 담했는데 예 지금 상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4세대 통신과 관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이 돈도 못 버는 기업이니까 만지지 마시죠. 만지지 마시죠. 그랬더니, 예, 이번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방에서 공부를 하고, 9개월 동안 공부하고 나가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100%를 먹고 잘랐습니다. 제가 자르겠습니다. 잘랐어요. 더 올라갔죠? 두번 상을 더 나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상장 폐지. 상장 폐지로 가는 거예요. 아, 2000개 종목 중에 굳이 이런 걸 만질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좋은 종목이라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면 주가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기다려야 되죠.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죠. 개인 투자자들은. 자, 이건 또 뭐죠? 삼화전자입니다. 얘도 이제 상장 폐지되려고 또 나와서 난리 났습니다. 제가 삼화전기와 삼화콘덴서는 같은 업종이고 그건 전기차와 수혜주기 때문에 들고 가도 괜찮지만 삼화전자는 부실이니까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감자, 3대1 감자를 했죠. 그죠? 아니, 이거 사서 차트 뭐 상한가 먹는다고 샀다가 상 나갔다가 감자, 상 나갔다가 먹고 자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감자 3대1 감자 하면 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지돼서 깡통 나버리죠. 부실 기업의 특징들이잖아요. 상잘 나가고, 그죠? 아, 상 나가다가 그러면 이게 장기로 가면 돈을 벌어서 그 확률이 높을까요? 확률이 낮을까요? 살아날 확률이 높을까요?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살아날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야 되는 거죠. 애초부터 안 사는 것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걸안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차트로만 뭘 매수해서 어떻게 해본다고, 장기 들고 가면 좋다고 들고 가다가, 감자당하고, 3대1 감자당은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벌써 60만 원 날라갔습니다. 그럼 그돈 갖고 여기 100% 올라간다는 30만 원 갖고 100% 올라간다는 뭐예요? 60만 원 뿐이 안 되는 거예요. 60만 원 대봐야 본전도 안 와요. 벌써 이미 나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그다가 정지돼서 감자당하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해요? 싹 날려버리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거기다 또뭐 몇천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YG 플러스에다 8천만 원 투자해 놓고, 예, 양현석이가 돈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고 와서 지금 5천만 원 이상 날리고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기업이 돈 버는 거는 확인도 안 해요. 오로지 차트만으로 갈것 같다, 유명인이다,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다돈 벌어주는가요? 그죠? 유명 연예인이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유명 연예인 견미리가 뭐 했어요? 뭐죠? 보타바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을 다 깡통 만들고 10대1 감자당했잖아요. 그또 나왔어요. 그다 멈춰있죠, 또. 상장 폐지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매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유명 연예인이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철저히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돈을 버는 기업이냐? 내가 돈을 버는 기업은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다 동업을 했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버는 한 나도 수익을 따라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업자 정신이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뭐죠? KD건설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감자당한다. 큰일 났다. 결국 유보율 다 까먹고 3년 전 적자 기업에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매수했다가 깡통으로 간 겁니다. 지금 뭐 돈이 얼마짜리예요, 지금? 129원입니다. 아직도 싸다고 또 들어갈까요? 다이 동전주, 부실 종목, 아무거나 동전주라도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돈을 벌고 가는 거, 앞으로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종목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차트 보고 추천한다든지 기업이 3년 연속 적자 기업에다가 유보율 다 까먹는 기업을 추천해서 장기로 갖고 간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다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하고 많은 2000개 종목 중에서 굳이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그래서 시장 예측보다는 기업의 이익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기업이 돈을 버는 한 여러분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죠?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식에서 돈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다 기업 분석은 안 하고 뭐만 봤죠?
차트를 보고 뉴스만 보고 친구 따라가고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00개 종목 중에 골라서 좋은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돈도 못 버는 기업에다 짜릿한 상한가 먹겠다고 상 나와서 자랑해봤자 돈못 벌어요. 상한가 먹다가 돈 버는 사람 한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개인 큰손들이 돈번 사람들은 뭐죠? 아, 이게 지금 주식농부가 이거 들고 있는데 이거 팔았나요? 에? 대륙제과. 자, 이게 펑펑 나갔나요? 그 이런 종목 장기 보유하고 있잖아요. 떨어지든 말든 들고 있죠. 아직 손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들고 있어요.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샀겠죠. 더군다나 지금 뭐13% 갔나요? 지분이 지금 얼마나 갔어요? 12.68. 아니, 더 나간 것 같던데? 더 샀던 것 같던데? 지분이 12점이 아니라. 박영호 씨가 지금 11.71%네요? 지분율이? 조금 팔았는데? 그죠? 조금 팔았어요. 그러면 팔았는지는 박영욱 씨가 여기 파는 거는 안 나오는데 장내 매수에서 지금 여기가 주주 변동이 지금 2018년 6월 20일 날 장내 매수가 지금 5,000주가 또 증감됐네요. 좀뭐 조사가 다 나오죠. 아니 템플턴도 1억을 보는데 그죠? 그럼 큰 손들은 개인들이 사는 거안 사는 거 개인들이 많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는 거, 다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창호하고 바둑 두고 이겨보려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는 거를 보는 것처럼 기관 외국인은 개인이 뭐 사는지, 뭘 지금 사서 들고 가는지를 다 아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자.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은 또 어렵다. 전문가님 삼양식품 팔까요? 뭘 팔아요? 예. 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자, 이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올라갔어요.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버릴까요? 저는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올라갔다가 지금 또 떨어졌죠. 그 얘가 그냥 끝났을까? 안 끝납니다 그랬어요. 안 끝나는 건 뭐예요? 장기로 가서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뭐 팔고사고 해요. 그렇지만 농심은 사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농심 팔아다가 누굴 사라? 삼양식품 사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아, 농심 난리 났네. 와, 참. 아니 전문가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이미 제가 매도 사인을 냈을 때 농심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끔찍하네. 근데 삼양식품 어때요? 저는 뭐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삼양식품 사라. 좋은 종목이다. 우지파동어 10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부터 살아난 거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랐네. 지금 보니까 농심. 끊임없이 제가 무료방송에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야, 아찔하네요. 그죠? 아찔합니다. 여기서 이미 매도 사인 내고, 와, 저럴 수 없어. 그죠? 저럴 수 없죠. 지금 농심 갖고 있는 사람 또, 또, 제가 뭐라고 했어? 한국전력 뭐라고 그랬죠? 한국전력 끝났다. 지금 적자가 지금 1분기, 2분기 합친 게 8천 몇백억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제가 매도 사인 내고 만지지 마라. 죽는다. 그죠? 만지지 마라. 한국전력 전문가님 좋은 종목 아닙니까? 좋은 종목이요? 돈을 못 버는데요?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요? 적자로 계속 그냥 어닝 쇼크로 나오는데요? 그럼 여러분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팔고 도망가야죠.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랬지. 제가 돈못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장의 예측보다 뭘 중시하라?
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이 일어나는, 이익이 일어나, 늘어나는 기업, 매출이 늘면서 이익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와 매출은 감소하더라도 제품 원가가 절감돼서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주가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오래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가는 종목, 아이, 저또왜또저 전기차 또 흔들어 버렸냐. 그러니까 제가 한국전력 여기서 대고 팔로 팔해버리고, 야, 한국전력 만지지 마라. 아, 전문가님, 한국전력 우리나라 국민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들고 있는데 잘라야 되나요? 아유, 저한테 그렇게 진단하면 잘라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끝났다. 힘들다. 그래서 만지지 마라. 우리 의원들은 절대로 만지지 말라. 위험하다. 자, 전도 지금 오늘도 농심을 보고 난 깜짝 놀랐네. 아, 템플턴이 하도 농심 사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 네,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됐으면 또 책임도 크잖아요, 그죠? 삼양식품 사라 그랬더니 삼양식품은 안 사고, 삼양식품 또살 자리가 왔나? 삼양식품 사라 그랬더니 안 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료 방송에서 주도주 간다. 그럼 무림이 사라 그랬더니 무림이 안 사고요, 그죠? 무림이 사면 얼마 좋아요? 어, 신고가야. 시장 폭락해? 난 그거 아는 바 없어. 주도주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이 LGU 플러스 왜 저리냐? 그죠? 여러분이 LGU 플러스 왜 이러는 거예요? 얘는 왜 가는 거예요? 주도주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왜 사야 되는지 아는 분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안 줬죠. 왜 사야 되는지. 우린 여기서 매수에 들고 왔으니까 계속. 자, 버핏은 신시장에 신경 쓰지 말고 기업 자체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점성술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버핏이요.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고 그랬더니 또 저를 또 제가 대응이라고 그랬다고 또 그냥 또 어떤 분은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식 투자는 대응 영역이라고 그러죠, 제가. 예측을 해서 딱딱 맞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점쟁이지, 무슨 주식 투자자예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대응 영역이라는 거지, 그것을 예측해서 맞힐 수 있다면 딱딱 올라가는 거 자르고, 그죠? 여기서 가서 내려가는 거 사고, 그게 됩니까? 주식 투자와 기업의 이익이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그 원인이,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이 관점에서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그 원인이 해당 기업의 매출 감소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 먼저 따져봐라. 그죠? 또 나갔어요? 아, 옷장사 사라 그러니까 그거 안 사고, 아, 이제 75%뿐이 안 올라갔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랬더니, 아유.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냥 노래 불렀잖아요. 사야 된다. 근데 이렇게 나갈 줄 몰랐지요. 그죠? 언제? 2월 달에 영리의 휠라를 보면서 매수 추천해서 팔지 마라. 또 사라. 여기 기회, 아주 절호의 찬스다. 그죠?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는데 왜 갑니까? 주도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게 차트로 간 겁니까?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실적이 부진하니까 못 가. 물론 실적이 좋은데도 못 가는 경우 당연히 있죠. 그러면 모든 걸100% 그렇게 따지지 말고 최소한도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그것이 좀 떨어졌다도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부실한 기업은 가다가 깡통 감자로다가 여러분을 투자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사서 괜찮습니까? 아, 조금만 한번 사보시죠. 어떤 분은 조금만 샀는데 13 종목이 전부, 어떻게 해요? 상장 폐지돼. 200만 원씩 샀어. 상장 폐지됐으니까 13 종목이면 얼마? 정확히 2600만 원 날라간 거잖아요. 실제로 제 방에 왔다가 일주일을 못 견디고 갔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된대요.
돈을 그렇게 잃고 있으면서도 생활비 벌러 가야 되는데요. 부실 종목 사가지고, 열쇠 종목 사가지고 전부 깡통을 냈어요. 그게 2600만 원이에요. 2300만 원인가 2600만 원인가. 그리고 생활비를 본다고 또 갔어요. 일주일 만에. 전문가님, 나못 견디겠습니다. 그 사람 생활비 벌까요? 또 깨집니다.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좋은 종목 사서 가만히 가면요, 가는 종목은 그냥 들고 가네. 아, 정배열만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꼭 역배열에 사가지고 얻어 터지죠. 정배열만, 내가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정배열만 사세요. 역배열 안 사면 이겨요. 정배열 매수, 역배열 잘러. 이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아, 역배열해야 뭐 대박 수익을 낸다. 대박 수익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배열만 먹으세요. 제가 팁을 드리고 싶다면 정배열만 먹으세요. 그러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이 해당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고 앞으로도 이익을 낼 가능성이 예상되는 펀더멘털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점점. 아, 이 필라코리안 재밌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아빠님 유료 회원인데요. 아, 전문가님 신발이 너무 좋습니다. 운동화가. 아,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봤는데 보니까. 신발이 5 사이즈가 없어요. 5. 5cm 사이즈가. 그러면 만약에 270을 신으면 조금 작아서 신발이 다른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275를 사야 되는데 75가 없고 280. 10cm 단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빡빡해요. 신을 신어보니까. 신발은 좋은데. 안녕하세요. 싸고. 오늘은 그죠? 예, 네, 그래서 신발은 좋아서 제가 최근에, 6만 얼마인데, 만 원을 또 가입하니까 만 원을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6만 9천 원인가 얼마, 괜찮더라고요. 사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 신고 다니는데. 자, 중요한 건 뭐죠? 실적이 좋으니까 얘가 가잖아요. 얼마 못 줘요. 아, 더 사라고 그랬더니 진짜, 아, 전문가님 말 믿고 그냥 더 살걸. 에이, 쬐끔 샀더니 그냥 더 나가네. 어서 산 사람은 지금 얼마나 노래 부르고 있을까? 하나투어가, 예. 하나투어가 지금 그 면세점 때문에 그랬죠. 면세점이 실적이 부진하면서. 이럴 때는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정배열에 갔잖아요. 그죠? 천호 주식 부자님. 어떻게요? 떨어질 때는 비중을 축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추가로 사는 게 아니라 비중 축소로 가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 역배열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비중을 축소해라. 다 들고 가지 말고. 그러면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내가 좋은 종목이라는 걸 확신했으면 들고 가대. 비중을 줄이면 손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추세 전환해서 갈때 추가 매수해서.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돌아왔으면? 그러면 좋은 종목이면 손절 안 하면 어때요? 그럴 때 이제 내가 돌아서서 갈 때는 또 빠른 속도로 올라오니까 그때는 어때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손실을 수익으로 돌려놓으면 되니까. 자, 저도 이거 오늘 이걸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제가 농심 팔았고 삼양식품 사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떨어질 줄 저도 몰랐죠. 아이고, 농심 들고 있는 사람 그냥 아찔하겠네요.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뭐지, 뭐 이거 어떻게 해요? 50만 원 같은 게 이렇게 지금 반토막이 딱 나버렸으니. 아주 지금 아찔할 겁니다. 그죠? 지장은 안 올라가고. 그런데 가는 종목은 왜 있어요? 가는 종목 있죠. 장기 투자하려고 생각하면 그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러면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량 기업을 사고, 부실 기업을 사고, 동전주를 사고, 그 다음에 테마주를 사는데, 여러분이 집을 살 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을 살때 내부를 보지 않고 사나요? 나는 내부도 보지도 않고 삽니다. 1번. 아니다. 2번. 한번 눌러 보시죠. 멋진, 어서 오세요. 예.
노쟁이님은 집을 사는데 집 내부도 보지도 않고 사요?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KD건설.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잘못 얘기했죠? 자, 집을 내부를 안 보고 산다는 건 뭐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나. 자, 내부도 안 보고 사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 내부도 안 보고. 이거 보고 차트를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그냥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집을 살때집 내부를 안 보는 거예요. 뭐를 안 봐요? 기업 분석을 안 보는 거죠. 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런 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거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재무 분석을 좀 보라고 그래도, 이걸 보라고 해도 시뻘건 종목 안 사도 된다고 그래도 굳이 이걸 가서 사요. 이건 안 보고 뭐만 봐죠? 네, 어서 오세요. 이건 안 보고 뭐만 봐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차트만. 그런 거 진짜 여러분이 추천받으면 그냥 또 사요. 확인도 안 해요. 돈못 버냐? 아, 돈못 버는데요. 아무리 가봐도 영업이 계속 적자가 너무 커지는데요. 그럼 안 사면 되잖아요. 간단해요. 안 사면 돼요. 그런데 사고 나서 막상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그죠? 좋은 종목도 떨어지는데 나쁜 종목은 말할 게뭐 있어요? 에? 거기다 감자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맛이죠. 지금 감자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조금 있으면 보여줄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지금. 제발 좀, 뭐죠? 기업 분석 좀 하고 사세요. 제가 사정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아파본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발 좀 아픈 종목이 안 나오게 부실 종목 좀 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장기 투자 가면 이겨요. 부실 종목은 여러분을 감자를 만들어보고 깡통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급등 상한가가 뭐가 좋다고 그런 걸 만져요? 장사일에 템플턴이 뭐라 그러죠? 좋을 일 벌어진다.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5일선 올라탔다. 매수해라. 위대한 아빠님 멋지지요? 참 어떻게 저렇게 알고 있을까? 떨어져. 더 떨어질 거야. 자, 큰손들은 더들 이제 어떡할 거예요? 또 사야 되지요. 끝났을까요? 안 끝난다고 그랬지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또 삽니다. 제발 만지지 말자. 그래, 어떤 종목이냐? 필라코리아. 돈잘 버는 기업의 실적 개선과 아울러 주가도 잘 간다. 참, 주가도 잘 가지요. 신고가 어제 장, 아니, 그저께 이거 장대 양봉 내더니 또 우리 위대한 아빠님 때문에 신발이 너무 좋아요. 한번 사서 신어보세요. 알았습니다. 저도 그러면, 예, 아, 뭐죠? 스타필드에 가서 한번 사보겠습니다. 스타필드에 가가지고 유료원 가입하면 10,000원 할인해 줍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아, 그래서 스마트폰을 전화번호는 있죠? 아, 전화번호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알려줬더니 자기가 뚝딱뚝딱 하더니, 어? 여기 와이파이가 되네. 그랬더니, 아, 여기 와이파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돈 들여서 와이파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가입시켜놓고 10,000원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삼 신발을 사서 신고 왔어요. 우리 위대한 아빠님 신발 좋다고 해서. 저도 사가지고. 자, 그럼 뭐예요? 실적이 좋은 게 진짜 날라가지요. 시장 지금 폭락하는데 얘는 아는 바 없잖아요. 나 아냐? 나 몰라. 그럼 모르면 뭐요? 가서 이상한 거 사야지 뭐. 나 아냐? 신고가. 야, 그럴 줄 알았으면.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럼 얘는 한번 보자고요. KD건설을 사야 될지, 요 놈을 사야 될지, 참, 어? 아니, 요 놈을 사야 될지, 휠라코리아를 사야 될지, 아니면 KD건설을 사야 될지 딱 답이 나왔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거야? 돈잘 버는 기업에 사라고 그러면 꼭 가서 있죠. 부실 종목 사놓고서 잘 간다고 우기다가 그냥 돈다 까먹고 앉아 있어요. 참, 얘, 열불 터지죠. 돈잘 버는 기업 사라고 그러면 뭐라고 우기는 줄 알아요? 아, 시뻘건 종목 잘만 가네, 잘만 가.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깡통 나보니까, 아, 내가 잘못 샀구나.
그때서야 깨우쳐요.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돈, 종잣돈 다 잃어버렸으니까. 자, 무림 피해. 제가 뭐라 했죠? 돈 잘 버는 기업이다. 변함없이 상승해준다는 믿음. 주도주 업종이다. 매수해라. 무려 추천주로. 자, 어떻게 됐어요? 시장 폭락합니다. 여러분, 주도주로 간다고 악쓰고 있는 사람은 없을걸요? 예? 전문가가 이걸 주도주로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신고가 내고 가는데.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전문가들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여기 전문가, 저기 전문가 사이트마다 다 다니고 무료 방송 들어봤지만 종이목재가 주도주로 간다고 얘기한 전문가가 있었나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이 갈 때 여러분이 사도록, 사서 가져가도록 유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쭉 갔잖아요. 이런 건 추천도 안 합니다. 종이목재 추천도 안 하고 전부 뭐 제약바이오 얘기하고 무슨 뭐 무슨 어떤 종목이고 바닥 종목 얘기하고 그러지, 종이목재가 주도주로 간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있었나요? 우리 유련이 와가지고, 전문가님, 전 처음 들어봅니다. 주도주 간다는 얘기는. 자, 아세아 지지. 한번 보세요. 어우, 신고가. 야, 나만 가냐? 나도 오늘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다. 차, 역사적 고점을 넘어간다. 왜 이 가져가라고도 못 가져가지요? 삼보판지.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들은 왜 그러는 거냐, 이거. 왜? 에? 무림, 페이퍼. 다 가네 이놈들이. 신대양 제지. 와, 멋져버려. 멋져버리죠. 다 보여주면서 여러분 사라고 유도를 해줬어요. 없는 사람의 돈 벌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부실기업 매수해서 깡통나고 그 다음에 감자당하고. 그런 거 사지 말고 제가 주도주로 가니까 사서 들고 가라. 다 보여줬잖아요. 종이목재를. 그런데 안 사요. 죽어도 안 삽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다 갈 수는 없죠. 지금 보여준 종목들이요? 다 당연히 있죠. 좋은 종목을 사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삼보판지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무림 PMP 들고 있는 사람, 추천주가 다 다르니까 자기가 산 종목 들고 가는 거죠. 그게 주도주 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가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아까 봤죠? 주도주 간다. 누가? 5G 주도주 간다. 이제 시작됐다. 매수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줄 때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질르지 말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없는 사람은. 자, 그러면 거기에 또 누가 나갈까요? 거기에다 납품하는 기업이 뒤따라가겠죠. 그것이 뭐예요? 주도주가 가는 방법이에요. 유료방송에서만 배우죠. 무료방송에서 그것까지 공개하기는 그래요. 저 솔직히. 그죠?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무림 PMP열에서 오늘도 종고점 또 돌파하고 나가죠? 제가 분명히 무료방송에서 줬습니다.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언제까지? 필요 없습니다. 주도주가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템플턴이. 템플턴이 갈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강의를 해드렸죠? 한번 써보시죠. 주도주가 갈 때는 어떻게 하라? 야, 삼진제약도 멋지죠? 진짜. 이게 아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삼진제약을. 자. 그럼 삼진제약을 가보겠습니다. 아, 삼화, 이제 신대양제지 멋지네요. 삼진제약. 오늘 좀 떨어졌는데 상당히 잘 가죠. 제가 이건 아마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 그랬죠? 2013년 1월 29일 날, 모 방송에서, 그죠? 뭐, 목표가 손절가. 좀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400원, 현재가 1,800원. 여기 네이버 가서 딱 검색해보면 딱 나와요. 들고 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돈 떼돈 벌었지. 가서 여기다 1,000만 원만 담았으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만 담았으면 그냥, 아유, 내가 분할 매수했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래서 1월 29일부터
2013년 1월 29일 그냥 사고 또 사고, 아유, 200만원 사고, 300만원 사고 계속 샀더니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안 빠지고 계속 가네요. 예, 385%입니다. 그럼 1000만원이 3850만원 벌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손절가? 아, 목표가가 이제, 목표가가 얼마니까 주가는 더 이상 너무 고평가됐으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웃기는 짜장면이라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목표가 손절가가 맞나요? 좋은 기업은 동업을 했으면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나. 좋은 기업은 매수해서 안 파는 거지. 맨날 팔고 사고 하는 거냐. 천만 원만 담고. 아니야. 1억을 담았으면 내가 얼마요? 3억 8천을 벌었습니다. 3억 8천 5백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부실 종목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1억 들고 이런 데다 매수하면 3억 8천 5백을 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삼양식품을 사주면서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부터 수도 없이 무료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수도 없이, 예, 우리는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여기서부터 샀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줬습니다. 또 사줬습니다. 또 사줬습니다. 또 사줬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가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못 들고 가고, 이격 났다고 자르고, 뭐 올라갔으니까 자르고, 내려왔으니까 다시 사야 되고, 뭐 맨날 이러다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당연히 물려있는 종목도 있고 다 있죠. 왜? 장기 투자자잖아요. 내가 팔 종목이 손절할 종목인가요? 안 해도 돼요. 손절 팡팡 하다가 어떻게 돼요? 9억 날린 사람을 봤어요. 제 친척도 손절하다가 10% 손절하다가 5억을 날렸어요. 망하는 지름길로 가고 싶으면 맨날 손절하시죠. 그럼 돈 무진장 봅니다. 좋은 종목을 비중을 지켜서 내가 장기 보유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저축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을 기업인데 왜 여러분이 손절을 팡팡 해버리죠? 너무 비중을 많이 담은 사람은 추세가 하락할 때 좀 잘라놔야 돼요. 그걸 인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다시 가면 그때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물려있으면 어때요? 내가 장기 투자자인데. 그러면 주식 농부가 장기 투자자인데 물려있는데 그럼 지금 11점 몇 프로 손실 나 있는데 그거 다 잘라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밖에 제 마음 제법 손실이 난 것 같은데. 주식 농부가 끊임없이 샀으니까. 그럼 주식 농부 지금 11% 들고 있는데, 아, 그 사람은 그럼 다 그럼 손절해야 되잖아요. 손절하든가요? 안 하잖아요. 장기 투자자니까. 시장은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데 그런 종목들은 왜 나갑니까? 역시 좋은 종목이라 그렇죠. 자, 또 갑니다. 자, 이래서 실제로 저한테 제 방에 와서 무료 방송에 와서 전문가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아, 방송하는데 뭐죠? 진양제약을 샀대요. 진양제약을 사서 이 상한가 나가는데 저한테 막 악 쓰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아니, 이거 안 사면 안 됩니까? 아, 전문가님 추천주인데요. 아, 추천주요? 아, 전 잘 모르니까. 아, 이거 말고 더 좋은 종목 있는데 그러면, 아, 이거 사지 말고 제가 삼진제약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가 장난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들고 있는데, 자, 잘가보자님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죠? 매수했는데, 매수했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손절할까요? 물려있다고 손절해버릴까요? 잠시 2개월 참았더니 올라갔네. 전고점 돌파. 또 떨어졌네. 잠시 또 몇 개월 떨어졌어요. 6개월 떨어졌네. 그거 또 올라갔네. 또 올라갔어요. 그거 버릴까요? 이때마다 손절할까요? 그럼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수익을 못 낸 상태에서 손절하게 되면 수수료와 세금만 1년에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를 해갖고 1년을 가버리면 1억 중에서 5,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하다 그래서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얼마요?
1억, 9억을 날린 거예요. 5억 날리고 9억을 날린 거예요.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손절이 정답이 아니네요. 손절이 어떻게 정답입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한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진짜. 그래서 한꺼번에 다 사지 말고 분할 매수하고, 아, 신분이 떨어져서 이제 갈 때가 됐네. 그럼 더 사면 돼. 갈 때가 되면, 가만 있어. 충분히 떨어졌네. 갈때 됐네. 매수해보지. 추가 매수. 또 갔네. 아이, 고맙다, 야. 가다가 또, 아유, 또 떨어졌네. 갈때 됐네. 또 사보지. 그랬더니 돈이 커졌어. 그런데 대인 투자자들은 다 어떻게 하죠? 떨어지기만 하면 빨리 본전 찾아야 돼. 전문가님 30% 빠졌어요. 어떡해요? 빨리 본전 찾아야 돼. 어때 대고 뒤따 더 사다가 물려가서 여기 따고 오면 어때요? 30% 마이너스.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아예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항복. 그래서 잘라버리고 났더니 그냥 올라가 버려. 역사님도 어서 오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그죠? 망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자, 그래서 삼진지약을 이때 진양지약을 상한가 나간다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잘라야지. 빨리 줄 때, 줄때 잘라버려라. 아, 그랬더니 이 양반이 예, 참다가 이거 더갈줄 알고 상한가 가니까 더갈줄 알고 안 잘랐지요. 그죠? 더갈줄 알고 안 자른 거예요. 여기서 자르라고 그랬거든. 내일 상한가 나왔으니까 내일 이 종목이 좋지 않으니까 내일 번쩍 들어주면 자르세요. 가르쳐줬어요. 안 잘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8월 달에 가서 이걸 팔았어요. 점점 떨어지니까 이제 못 견딘 거죠. 아, 전문가님 진단해 줄때 자르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못 자르고. 아유, 못 자르다가 여기서 잘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다가. 아, 제가 이거 나가니까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해서 삼진제약을 8월 달에, 어디에요? 2016년 8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날라가요? 8월 달에 여기다 대고, 어떻게 됐어요? 아유, 장대 양봉이 나가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제. 그죠? 공부가 안 됐으니까 장대가 나온 거. 아, 깎아주면 기다리면 되는데, 이놈의 장대 양봉 나가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 나만 빼놓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34,000에 가서 덜커덩 산 거예요, 여기서. 딱이 34,000. 제가 꾸며낸 얘기가 될까요? 34,000에 샀습니다. 전문가님, 나 장대 양봉 34,000원에 올라가는 거 샀어요. 아니, 깎아주면 사랬더니 꼭 올라가면 사요. 아니, 이렇게 많이 깎아줬잖아요. 그럼 올라가려고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싸게 샀어. 31,000원에 샀으면. 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1,000원이 51,000원 됐으니까. 2만 원이 올라갔어. 5만. 그런데 진양지약은 어떻게 됐어요? 돈못 보니까, 아이고, 더 떨어져서, 여기서 잘랐는데, 이게 뭐야, 더 떨어져서, 이거. 아이고, 난 몰라, 7,5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어. 이게 주식이에요. 그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그러면 돈 버는 기업은 안 사고요. 차트만으로 가려고 그래. 이게 그때 적자투성이 없었거든요. 적자투성이 기업을 왜 사요? 안 사도 된다고요. 좋아진 다음에 사도 늦지 않아요. 미리 선행으로 산다고, 6개월 선행 간다고 사요? 안 사도 돼요. 여러분이 돈벌수 있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부실 기업 매수하지 말고.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그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갔을 때는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를 배워야 돼서 그 좋은 종목으로 동업하면 30%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죠? 시장이 폭락해서 나 망할 것 같아도 걔네들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또 올라와요. 지금 위대한 아빠님 날라간다고 난리네. 저럴 줄 알았어. 날라간다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저럴 수도 있고 실적이 좋으니까 가는 거겠지. 자,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고요. 자, 노래 또 듣고 갑니다. 뭐를, 어우, 노래 좀 한번 듣고 갈게요. 세 번째 나가기 전에 장기 투자자, 정리 투자자가 되라. 한꺼번에 안 사도 된다. 그죠? 한꺼번에 안 사도 됩니다.